시속 300km 속도의 카레이싱. 보기엔 시원하지만 이 차가 뒤집히는 아슬아슬한 장면에 가슴 졸이는 일도 많은데요. 이 사고 속에서도 걸어서 빠져나오는 레이서들,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? 스포츠 사이언스에서 신환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카메라를 향해 돌진하는 21번 차량.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돌아 안전 펜스마저 뚫고 지나가는 아찔한 사고입니다. 머신은 휴지처럼 구겨졌습니다. 하지만 천만 다행으로 드라이버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습니다. 우주복처럼 생긴 이 수트. 실제 우주복에 사용되는 방염 소재 노맥스로 만들어졌습니다. 섭씨 800도의 화염 속에서도 최대 12초를 버팁니다. 용암이 700에서 1200도 정도니까 웬만한 용암도 이겨내는 수준입니다. 700도씨 이상 활활 타르는 불에 한 6초 정도 견디고요. 이 겉옷이 한 12초, 13초 정도 견뎌요.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약 한 18초에서 20초 정도는 견디는 거죠. 그러면 충분히 그 안에 드라이버들이 다 탈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. 스토카 레이싱용 헬멧은 고강도 탄소섬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탄소섬유 한 가닥의 두께는 머리카락의 15분의 1 수준. 이 섬유를 엮고 엮어서 만든 헬멧은 강철보다 더 단단합니다. 시속 500km의 파편에 부딪혀도 흠집은 2.5mm 이하. 또 섭씨 800도에서 45초간이나 변형 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. 탄소섬유 소재의 한스라는 목 보호대도 드라이버의 충격을 막아줍니다. 착용했을 때와 벗고 있을 때의 사고 시뮬레이션 장면.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. 시속 300km가 일상인 드라이버들. 심각한 사고 위험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. 하지만 수트, 헬멧, 한스 등 아찔한 상황에서도 드라이버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비 덕분에 스토카 레이싱, 생각만큼 위험천만한 경기는 아닙니다. 스포츠 사이언스 신환순입니다.